피오 얘기대로면 길목 앞부분을 모두가 들어야 된다. 길목 앞부분을 모두가 들어야 된다. 길목 앞부분을 모두가 들어야 된다. 길목이요? 길목이요? 아니, 퓨어가 얘기는. 길목이요? 길목이라는 얘기를 한 적 없는데? 그러니까. 길목이요? 어. 길목! 길목이요? 어. 길목이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안 썼어. 갈피까지만 쓰는 거죠. 아이고, 갈피까지, 아이고. 제작진 막 던져. 혜민님 표정 봐. 뭐 하시는 거죠? 혜민님 미안해요. 네, 혜민님한테 제일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네, 혜민님 미안하고. 근데 아직 모르고. 야, 이게 길목이, 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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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사이에 길목이 있어. 요 사이에 자, 길목이 있어. 자, 1987년 KBS 송년 특집극 탐리 아역 배우로 데뷔를 하신 갑자기요? 양동근 씨. 이후 공주파 3사에서 열심히 활약을 서울 특별기로 나왔었죠. 예, 서울 특별기로 나왔었고. 그래서 오늘 갑자기 하겠네요. 갑자기. 공시도. 잠깐, 우리 길목이 있는 점 꼭 들어보자고.